안녕하십니까, 거문아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시골 오니까 춥네요. 얼굴이 얼었다 녹았다가 제가 추위를 타니까 지금 온풍기 틀어놓고 지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것이 뭘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거가 풍부해서 내가 아무 물질에 구애를 안 받고 사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인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앞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꼭 물질만일까? 그거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현대인은 뭔가 누군가인가 우리가 자극을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극. 자, 그러면 자극을 받고 싶어 하는 그 표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대에서 중세에서 현대 이렇게 근대 현대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점차 이렇게 발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어가 발달되고 이 학문도 이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이렇지만 특히 이제 오늘날 보면은 이 시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도 자꾸만 달라지겠죠. 자꾸 달라지니까 그 달라지는 것이 하나의 시대적인 변화가 또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보면은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그렇고 모두 시대에 따라서 진화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화를 쉬운 말로 하면은 변화하고 계속 변화하고 발달하고 이제 발달한다는 것이죠. 계속 변한다는 것이죠. 그 변한다는 과정 속에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계속 발달이 되고 또 사람들이 별로 추구하지 않는 것은 점차 도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와 더불어 도태될 것은 도태되고 진화될 것은 진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왜이 강의를 하게 되냐 하면은 참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의 기본 이 본성이라든지 본능이라든지 욕구라는 것은 거의 뭐 수천 년 전이나 수십 년 전, 수억 년 전이나 사람들의 욕구는 기본적인 본능이나 욕구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이외에 우리가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거기서 변이 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욕구가 달라진 그런 측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시대적인 변화와 더불어 우리의 그 욕구나 본능도 뭔가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고 그 베이스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것도 변한다는 것입니다. 유전자도 환경에 따라서 전혀 안 변하는 것이 아니죠. 유전자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변화하듯이 우리 인간도 뭔가 시간의 변화, 문화의 변화, 시대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그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다윈의 말에 의하면 진화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뭐 이렇게 지나가는 표현을 꼭 쓴다기보다는 변화돼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변화돼 간다, 아까 제가 그랬죠. 굉장히 무섭다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은 이제 그 변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이라는 하나의 유기체 개체가 변화하는 근본 목적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 개체가 살지 못하고 중간에 도태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도태된다. 사라져, 없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변화 과정에 적응을 못하는 개체는 이제 거기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막는다고 아무리 막아도 이제 막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산책 간다고 이렇게 나갔다가 그날 정말 이상한 일을 봤어요. 걸어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얼굴이 완전히 얼굴이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고 완전 두려움에 완전 떠는 얼굴 인상이 너무 이상해서 저또 가다가 그 이상한 거 보면 그냥 못 지나가요. 꼭 물어보거나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왜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 하면서 아파트에서 방금 저기서 높은 데서 사람이 투신을 해서 팍 소리가 났는데 자기는 무서워서 못 보겠다면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경비실에 신고를 하고 그래 이제 좀 있으니까 제가 그 저도 산책 가다가 이제 소통하고 거기서 가지고 이제 그 사건 현장을 봤어요. 그래서 형사들도 오고 뭐 그냥 경찰도 오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최초 목격자가 이제 그 진술을 하고 다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분이 그래서 떨어졌는데 저 사람이 누워 있다 하길래 제가 살짝 봤어요. 보니까 젊은 여자분이 떨어져서 이렇게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심폐소생술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떨어져서 심폐소생술 해도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지쳐갖고 이제 119 오고 막 이래서 119에서 또 이거 막 심폐소생술 하고 그러다 결국은 안된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차에 싣고 가셨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날 그런 장면을 제가 뉴스나 뭐 이런 데서만 듣고 보고 하다가 제가 늘 다니는 그 아파트 길, 그 아파트도 새로 지은 데라서 굉장히 비싸고 좀 좋은 데거든요. 그런데 사시는 분인데 이제 알 수가 없죠. 저는 왜 그렇게 이제 그렇게 젊은 사람이 그렇게 떨어졌을까 해서. 실제 그 현장을 보니까 너무 제가 상상했던 것하고는 너무 틀렸어요. 예, 그런데 우리 사람이 이제 그렇게 자기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적응을 못해서 이제 그 하나의 자살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 살아가는 그 변화 과정에서 도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도태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우리가 살아갈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떻게 잘 적응하는 사람만 살고 이제 적응 못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병들어 죽거나 뭐 자기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그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도태와 이렇게 병들고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서 결과적으로 점점 도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현대라는 이런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해 나가는가 하는 것이 요즘에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뭐 다른 것보다는 이제 지금 세상은 앞으로도 계속 변하겠지만 계속 시참고 변해요. 안 변하면 그런 대로 또뭐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런데 계속 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 그 변하는 사이에 쉴새 없이 적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그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처럼 스트레스를 그냥 자기도 모르게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런 이 세상은 끊임없이 계속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만의 방법으로 자기만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떻게 앞으로 하시고 사실 거예요? 예, 우리가 어쩔 수 없습니다. 변해가는 사회 속에 서 내가 적응해 나가는데 필요한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처럼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힘들더라도 그것을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제 오늘은 뭐 라이프롱 에듀케이션이라 해서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었지만 이렇게 평생 교육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고 싶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것이 이제는 뭐 1년도 안 돼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렇게 변하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그런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정말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계속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80 노인이 한글 배워서 막 그냥 80 넘어서 90, 100살 된 사람도 글자 배우려고 막 하는 거 우리가 한 번씩 프로 같은 데서 보면 알수 있죠. 그 얼마나 그 삶을 사는데 불편했으면 그 연세에도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까지 산다고 그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글자 배우고부터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니면서 글자 보면은 그 읽을 수 있으니까 너무 사는 게 다시 새로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변화 속에 도태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끝까지 나라는 존재가 건강하게 내 수명만큼 살면서 누리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 살아나는데 필요한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평생 우리가 계속 변화되어 나갈 때마다 조금씩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배워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없습니다. 뭐 뿅하고 이래 하면은 금세 이래 된다. 그건 다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즉 뭐냐?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들여서 열심히 찾고 발견하고 말하자면 발견 학습이죠. 내가 발견하고 지금 현재 내가 꼭 적응할 때 필요한 것은 내가 다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서 터득을 해 나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 즐거움도 누리면서 삶에 적응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앞으로의 세대는 모르는 것이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 병이 되고 모르는 것이 도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제 슬럼프에 빠지거나 우울하거나 그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말 또아그뭐 물론 그뭐 호르몬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부작용으로 밸런스가 깨져서 이제 병들고 아프면 그런 약물로 인해서 그런 것이 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사람에게는 뭐 우울증이나 뭐 그런 슬럼프에 빠지는 일은 좀 드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배우는 그 과정 속에는 힘듦도 있지만 즐거움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꾸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운다는 것 자체는 지겨운 것이 아니라 굉장히 즐거움, 10 중에 즐거움이 7이고 힘든 건 3이에요. 그 3을 감당하면 7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7이 괴롭고 3도 10이면 10다 괴로운 줄 알고 자꾸 배우는 것을 뭔가를 조금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배운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10개 중에서 3도 아니고 2는 힘든 그것을 8은 즐거움이라고요. 그래서 그 힘든 건 잠시에 잠시인데 그 잠시 그것만 배워나가면 계속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생 교육 차원에서 뭔가 계속 배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면 우리가 이런 변화하고 급속하게 변화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나가고 잘 적응을 할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